여기에 깨끗한 손이 있다. 별로 더러워 보이지 않는 깨끗한 손이다. 그런데 이 손 정말로 깨끗할까? 여기에 또 다른 손이 있다. 이 손도 보기에 아주 깨끗해 보인다. 그런데 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두 손이 사실은 세균 범벅이라면? 우리는 평소에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핸드폰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묻어있길래 변기보다도 더러운 걸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핸드폰을 만졌던 손으로 다시 과자 같은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할 때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손에는 세균이 얼마나 묻어있는 걸까? 소키는 이것을 실제로 실험해보고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이 실험 키트가 인터넷에서 팔고 있었다. 세균을 검출해서 배양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 키트가 판매되고 있어서 소키는 주저없이 이 실험 키트를 구매했다. 택배가 도착하고 택배 상자 안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을지 기대심을 가지고 한번 택배를 뜯어보았다. 택배 상자를 칼로 개봉하고 열어보니 웬 신문지 꼭지들이 들어있다? 혹시 사기인가? 아니었다. 신문지 안에 내용물들이 있었다. 비닐로 된 봉지 안에 재료들이 들어있는 것 같다. 뜯어보니 일단 설명서가 나오고 손에 있는 세균 비교 검사라고 쓰여있고 재료들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안에 내용물들을 보니 일단 컵이 보이고 라면 수프 같은 이건 한천가루이다. 그리고 샬레 몇 개가 있었다. 컵에는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어서 액체를 담을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용액을 저을 때 쓰는 나무막대도 있는데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 바에 있는 것과 똑같이 생겼다. 이 샬레는 뚜껑도 이렇게 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보자. 냄비에 적당량의 물을 붓고 가스불을 켜고 가열하였다. 물이 가열되는 동안 한천가루를 컵에 넣는다. 포장을 뜯으니 안에 미백색의 가루들이 보인다. 이것을 모두 컵에 붓는다. 잠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새 불이 끓고 있다. 한천가루가 담긴 컵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 50ml를 부어야 해서 눈금을 봐가면서 조금씩 부어서 50ml를 맞췄다. 그리고 가루를 물에 녹이기 위해 동봉된 나무막대로 잘 저어준다. 이걸 다시 전자레인지에 넣어준다. 물을 끓였기 때문에 깨끗할 것 같지만 컵에 담기고 나무막대로 젓는 동안 세균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한 무균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잠깐 다시 가열한다. 전자레인지가 다 돌아가고 이제 용액이 완전히 무균 상태가 되었다. 이 용액은 샬레에 아주 조금씩만 붓는다. 많이 부을 필요 없다. 샬레 바닥이 찰 정도로만 조금 부으면 된다. 용액의 질감이 찐득해 보인다. 다 붓고 5분에서 10분 정도를 기다린다. 시간이 지나고 용액이 젤리처럼 굳어서 샬레를 뒤집어도 흐르지 않는다.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샬레 하나에 손가락을 찍는다. 그리고 곧바로 핸드폰으로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시청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두 손을 각각의 샬레에 찍는다. 그리고 면봉으로 자주 사용하는 마우스 표면에 세균을 묻혀서 다른 샬레에 찍고 또 다른 면봉으로 핸드폰 표면에 세균도 묻혀서 또 다른 샬레에 찍었다. 이렇게 총 5개의 대조군이 완성되었다. 용액이 조금 남아서 어차피 버릴 거라 손을 넣어보니 아주 질척거리는 질감이었다.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확인해보았다. 맨 왼쪽이 씻은 손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핸드폰을 만진 손, 네 번째가 마우스, 다섯 번째가 핸드폰을 면봉으로 긁은 것이다. 아직 첫날이라 그런지 세균들이 자랐는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어제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원래는 섭씨 30도 이상의 온도에 보관을 해야 세균 배양이 잘 되는데 집에서 하는 거라 실내 온도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다. 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4일이 지나니까 드디어 두 번째 샬레에서 작은 점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5일째 관찰부터는 바닥에 깔았던 검은 마우스 패드를 치웠다. 그랬더니 세균이 확실히 잘 보이고 있다. 씻은 손에서는 세균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핸드폰을 만진 손을 찍었던 두 개의 샬레에서는 마치 곰팡이가 피어난 것과 같이 세균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6일차가 되니까 어제보다 세균이 조금 더 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7일이 지나니까 세균의 면적이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봉을 찍은 샬레에서는 변화가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 8일이 지나니까 세균의 면적은 어제보다 더 커졌고 면봉을 찍었던 샬레에서도 세균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일주일이 흐르고 15일이 경과한 날에 다시 관찰해보았다. 이제 모든 샬레에 세균들이 보인다. 씻은 손을 찍었던 샬레에도 세균이 자랐지만 다른 샬레들과 비교해보면 그 숫자는 현격하게 적은 것을 볼 때 손을 잘 씻고 나서 핸드폰을 10분 잠깐 만진 것만으로도 손에 세균이 많이 묻는다는 걸 확인한 실험이었다.